준수 씨가 엄마한테 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. 내가 좀 예측 불허 캐릭터야. 그게 내 매력이지. 내가 신작가 연락 안 돼서 양심 불량자라고 오해했을 때 어머니 상중이었다며. 난 그것도 모르고 신작가 욕 엄청 했거든. 그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싶었죠. 나중에 어머니 때문에 연락 안 된 거라는 거 알고 미안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고 나니까 나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. 뭐야, 자기 마음 편하자고 온 거야? 그 남의 진심을 그렇게 왜곡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? 준수 씨, 오늘 고마워요. 진심으로. 말로만? 뭐 바라는 거 있어요? 바라는 거 있지. 뭔데요? 내일 알려줄게. 아, 준수 씨. 내일 준수 씨 집 갈 때 부모님 선물 뭐 사가면 좋을까요? 여쭤봤어요? 아니, 필요한 거 없다니까 신경 쓰지 마.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? 빨리 집에 가자. 그 꼬마 첫째 기다리겠다. 걔 엄마한테 가 있어요. 꽃집으로 가면 돼요. 아, 그래? 꼬마 첫째 얼굴 보고 가려고 했는데 내일 웨딩 촬영할 때 봐야겠네. 가자, 꽃집에 데려다 줄게.